장해찬이 여기 어느 모 방송에 나가가지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는 데 나가갖고 다운 게시판에만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응? BC 인사이드와 같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댓글에서도 당원 게시판 글과 똑같은 글을 지속적으로 남긴 계정을 발견했다. 이게 장해찬이가 폭로를 또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다시피 드루킹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양의 댓글 공작이 됐잖아. 그럼 왜 그러냐, 매크로지. 자동으로 막 글 쓰는 매크로로 한 거고, 한동훈 이 게시판 논란 같은 경우는 손크로라 그러죠. 왜 틀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드루킹, 이 바둑이 드루킹 때는 사람들 계정을 이렇게 지금 한동훈 지금 이 게시판 논란처럼 갖고 와. 근데 뭐가 틀리냐, 그때 드루킹은 내 이름, 내 명의로 무제한으로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의 명예만 한동훈처럼 한 이렇게 뭐 7명, 8명, 19의 만약에 계정을 명의를 도용했다, 빌려왔다. 그러면 한 사람 명의로 무제한으로 계정을 만드는 거야.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또 이 사람으로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래서 이거를 매크로로 돌려보내는 거지, 자동 시스템으로. 댓글이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게 하지 이제 못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명예를 이렇게 도용 내지는 자기 가족 거를 명의를 빌려다가 손크로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당원 게시판 뿐만이 아니라 장해찬이 그러잖아요. DC 인사이드 게시판,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나 네이버 댓글에서도 당원 게시판과 똑같은 그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진짜 제2의 드루킹이죠. 이거를 무슨 그냥 넘어가자? 야,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해명도 안 해. 그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개소리라는 게 한동훈이에요.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대표라는 놈이 아가를 쳐다보고 있다 일주일만 한다는 소리가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자중진환 버리지 말래. 이 장 전 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했었죠. 장해찬이. 같은 아이디가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토시도 안 틀린 글들. 그러니까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다라는 거잖아. 다 틀린 사람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있는 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게시글들이 DC 인사이드, 뭐 네이버 이런 대형 커뮤니티에 다 달려있다라는,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거지. 그것들이 다 확보가 됐대요, 장해찬이. 자, 주로 한 대표 딸 계정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DC 인사이드와 네이버 댓글 등에 많이 올라와 있던 것을 확인했다. 그 예시로 한 대표의 딸 이름으로 올해 9월 18일 7시 49분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글이 같은 날 8시 25분에 약 한 30여 분 후에 DC 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오전 오후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한동훈은 21세기에 필요한 융합 인재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한동훈 띄우는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이런 각종 포털에 쫙쫙쫙 올라왔다라는 거죠. 장해찬이 말하는 건 다른 가족 명의를 활용,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업무방해죄죠. 한 줄만 딱 풀어 제끼면 이재명도 지금 하나가 1년 징역형을 딱 받아버리니까 기소가 되고 이제는 이 법원과 검찰에서 끈 떨어진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수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한동훈에도 지금 당대표라는 권력을 갖고 있지. 요놈 깎은 하나만 딱 풀어 제끼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까지 가갖고 얘는 결국 사형입니다. 사형. 장 전 의원은 한동훈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주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는 당원 게시판에, 여기 완전 좌파니까, 당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까지 대부분 9월부터 11월 초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약 900여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의 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동훈의 딸 명의도 동원이 됐고 양가 부모님 명의까지 동원이 됐는데 이 명의를 다 동원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일가 중에, 가족 중에 한동훈 마누라 진은정 변호사밖에 없다. 이렇게 장해찬이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신빙성이 뭐 아예 없진 않고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진은정, 한동훈의 마누라가 했었을 수도 있고 한동훈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장해찬 말대로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미국에 있는 딸과 아들 명의까지 싹 동원해서 이런 개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 진흥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동훈이가 입을 못 열고 있는 게 아니냐. 어쨌든 한동훈이가 됐든 진흥정이가 됐든 다 네 가족이잖아. 한 패거리잖아. 다 좌파고. 자, 최초에 등장한 계정은 한 대표의 장모이자 진은정의 모친 계정인데 하루에 많게는 50건 가까이.
야, 50건 가까이는 사실 할 수 있겠죠. 이 댓글 다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 쟁쟁이 달면 50건은 가능하죠. 자, 올리기도 한다 했다. 9월 10일에 게시글은 하루에 3개만 올리는 제한이 생기자. 아, 그니까 그전에는 막 50건씩 올렸는데, 9월 10일에 게시글을 하루에 3개만 올리는 제한. 그니까 3개밖에 못 올려. 한계적으로. 이게 제한이 걸리니까, 그때부터 다른 가족들의 명의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완전히 신빙성이 있죠. 논리가 맞아 떨어지죠. 이 장해찬 말이. 특이한 성씨인 이 진흥정과 장인 진형구, 그리고 이 계정들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로 그냥 50건씩 막 비판글을 썼는데, 9월 10일에 이제 게시글을 한 계정당 3개밖에 못 올립니다. 이렇게 제한이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장인어른, 마누라, 처형, 딸, 계정들이 막 들어왔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딱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장해찬은 대통령 부부나 주위 정치인들 비난했다는 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가족 계정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잘 짚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야. 한동훈은, 아니,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대통령 비판하면 안 돼? 영부인 비판하면 안 돼? 뭐 해도 되지. 물론 살해 협박 요거 빼고, 대통령을 살해 협박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누구든. 어쨌든 비판은 해도 돼. 한동훈이 말대로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 같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장해찬이 말했다시피 자기 가족들 명의를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불법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게 본질인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잖아. 하나만한 얘기잖아.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 게시글 쓰는 게 대통령 비판하는 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는 한동훈은 하고 있고, 이런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게 방송의 본질인 겁니다. 너무나 쉽잖아. 자기가 아니라면, 또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야. 고소고발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놈이 본인이 아닌데 이렇게 전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한동훈을 비판하고 이런 의혹들이 막 생겨? 이놈이 가만히 있을 놈입니까? 일반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자회견 열고 해명하고 발본색원 해서 내 이름과 똑같은 7명의 한동훈 중에 벌써 색출을 하고 법적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다가 요즘하고 코너에 몰리니까 다시 또 그냥 국민들 개무시하고 우리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라고 있잖아. 100번 양보해서 우리 대통령님 좋다 그래.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을 살해 협박한 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이라며. 그럼 우리 대통령님을 살해 협박 글을 쓴 그럼 잡아야지. 그리고 우리 영부인님 개줄 쳐갖고 개장에 집어넣자. 그 한동훈 너랑 이름 똑같은 그 계정으로 올라온 거잖아. 삭제됐잖아. 왜 그것만 삭제되니? 다른 건 다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걸 다 있잖아. 근데 그것만 좀 강도가 좀 높으니까 그것만 삭제했잖아. 그리고 너 인마 댓글 관리할 때 너 조금 비판하는 건 실시간으로 인마 빛의 속도로 삭제하잖아. 모니터링 하면서. 그 우리 대통령 그리면서 왜 그거를 여지까지 방치해놨냐? 말이 안 돼요. 이놈이 주장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동훈 논란은요, 굉장히 이 어렵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쉽습니다. 한동훈이 지가 아니라면, 본인의 요만큼만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무슨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아라는 개벽다기 핥아먹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다 자중질환 일어놓고 분란 일으켜놓고 국민에게 덤탱이 씌우고 자빠졌어요. 지금이라도 뭐 경찰 수사, 뭐 이놈이 지금 경찰 수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한계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꼴납니다. 경찰 수사 들어가면 또 1년 걸고 또 1년, 2년 지나갖고 무혐의 처리나고 이준석처럼 또 살아나서 국회의원 하든지 또 살아날 놈이에요. 이놈 여기도 죽여야 됩니다. 해명할 방법은 많다. 할 의지가 없는 거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오판하고 오인한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으로 저는 안 보여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